불 꺼진 사무실 문 앞에 폐쇄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팔던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 사무실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 만인 지난달 16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16일 날 4시 방에 싹 빠져나갔어요. 아, 직원들이요? 그럼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없어요? 없죠, 거기에서. 직원들은 해고를 통보받았고 대표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판매 업체들은 알레츠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구매자들은 물건도 못 받고 결제 금액을 떼이게 됐습니다. 알레츠 쇼핑몰 자체가 너무 약간 가구, 뭐 전자기기 이런 파는 쇼핑몰이어서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크게 피해보신 분들은 그 피해자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1200만 원, 뭐 800만 원.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그러니까 판매자 등에게 줘야 할 돈은 총 287억 원인데 보유하고 있던 유동자산은 현금 76억 원과 받을 돈인 매출채권 25억 원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최대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 100억 정도인데 네. 출돈이 250억이면 사실은 이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투자 못 받으면 뭐 네. 방법이 없는 거니까. 패션 앱 이용자 수 2위인 온라인 쇼핑몰 A 업체. 공시 서류를 보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43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인 미지급금과 예수금은 1147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가 그거죠. 2500억치 파는 회사인데 지금 줄 돈이 지금 1000억이 밀려 있으니까는. 명품 직구 플랫폼 1위 기업 B 업체 역시 자본 잠식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재작년도 적자, 작년도 적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 업체는 쿠팡의 성공 방정식처럼 투자를 받아서 규모를 키우고 이후 수익성을 개선하는 비즈니스 구조라며 하반기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자본 잠식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업체 역시 이커머스의 특성상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 수년 동안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라며 역시 쿠팡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코로나19 기간 업체들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이른바 로켓 배송을 하며 급성장했습니다. 큰 손실을 감수하며 전국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끝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이른바 계획된 적자. 초반엔 적자를 보더라도 외부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격적으로 확장 경영을 하고 적자의 시간을 견디며 안정적인 고객 수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에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큐텐그룹을 비롯해 상당수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런 방식을 따라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플랫폼은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니까는 사람 많이 모을 때까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규모의 영재에 도달해야 되니까는 결국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매출을 많이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못 냈다라는 얘기는 네. 앞으로 이익이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네, 장담 못하는 상황이죠.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위는 네이버 쇼핑으로 22%, 2위가 쿠팡으로 20%입니다. 그 다음이 G마켓 15%, 11번가 13% 순입니다. 상위 4개 업체의 점유율을 합치면 70%입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면 후발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커머스가 화랑이었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고 투자를 많이 받았고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받았었다 보니까 업계가 한번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었고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돈 나가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누군가 쓸어서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큐텐이 이제 하다가 그 네, 네. 사단이 난 거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아마 그런 업체들 꽤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